비가 오더니 많이 자랐네. 꽃도 피고 옥수수가. 거기다가 까만 어? 모포를 덮어야 되겠어. 어디에? 여기다. 그러면 저기 안 자라 풀이. 어, 버츠 엄청 크네. 참깨도. 남편이 다듬어 주더니 아주 옆으로 그냥 잘 자라고 있네. 역시 꽃처럼 피었네. 응? 다듬어 줬더니. 우와, 진짜 꽃처럼 폈어. 꽃처럼. 나는 있으나 마나네. 이제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남편 혼자 밥해 먹고 밥 관리하면 될 것 같네요. 이런 물통이 설치된 이 화분은 허브 화분인데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설치해 줘서인지 물을 많이 빨아들이지는 않네요. 빨간 달아도 일주일 후의 모습입니다. 비가 왔는데도 물을 많이 빨아들였네요. 이 흰 물통도 물을 가득 주고 갔는데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화분에 물이 없으면 잘 빨아들이고 물이 있으면 잘 안 빨아들이더라고요. 일주일 동안의 식물들의 안부를 살펴보았습니다. 저번 주에 설치한 물통의 물이 한계선까지 다 빠져 있습니다. 여기를 충전식으로 바꿨습니다. 예전에는 줄을 잡아당겨 시동을 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시동을 걸다 힘을 다 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시동을 걸다 포기도 했고요. 혼자서는 힘들어 하더라고요. 또 등에도 매야 되고. 근데 이 충전식은 아주 좋다고 하네요. 뭐 충전 시간이 뭐 2시간 30분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금방 다시 사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용 시간은 뭐 70분에서 90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오래도록 쓰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. 버튼을 누르시고 빼면 돼요. 네, 간단합니다. 안 쓸 때는 항상 여기다 같이 넣지 말래요. 그리고 충전을 여기다 꽂고 파워를 올리면은 그 뒤에 여기 싹 들어와요. 근데 갈 때 꼽아놓고 가면 절대로 안 돼. 그럼 과충전이 돼서 화재의 우려가 있습니다. 바람물이 쫙 들어옵니다. 이렇게 수도꼭지도 달아주고 Y자 부속으로 양쪽으로 물이 갈 수 있게 설치해 주었습니다. 숲 끝에 열고 닫는 밸브를 설치해서 물이 나오지 않게 막아주고요.
필요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큰 물통을 추천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